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중국은 소변찮은 이유로 란저급을 6척에서 마무리를 하고 5티어인 쿤밍급으로 넘어와서 쿤밍급을 건조합니다. 052 D형이라고 불리는 이 쿤밍급은 약 8,000톤급의 체급을 가지고 있는데 뭐 물론 다른 매체에서는 7,500톤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사실 크기를 비교해보면 8,000톤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8,000톤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중국이 주변국을 의식해가지고 배수량을 고의적으로 적게 발표했을 가능성이 커요. 8,000톤급이라고 하면은 알레이버급 초기형이랑 봉체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장은 하이용치 9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뭐 어뢰, 뭐 대한미사일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전 란저급이랑 동일하게 보여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을까? 대표적으로는 방공 레이더가 환골 탈퇴되었어요. 이전에 쓰던 346식 레이더를 개량한 346식 A 레이더가 들어갔는데 이전에 346식 레이더는 3,500개의 송수신 수자를 가진 데 반면에 346식 A 레이더는 무려 4,700개의 송수신 수자를 가지고 있죠. 이는 이지스함의 스파이 1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송수신 수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즉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미 이지스함을 능가했다고 볼 수 있죠. 체급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요. 그렇다 보니까 성능이 란저급보다는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상한 다이리톨 레이더 커버 있잖아. 요것도 갖다 버리고 드디어 제대로 된 이지스함 같은 네모 각진 레이더 커버를 씌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국 해군 방공 구축함의 네 번째 특징이 발현되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안 받쳐주니까 하드웨어를 무식하게 키워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기술 격차를 만회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이 346식 A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346식에 비해서 체급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기존 이지스함에 비해서도 체급이 크고 뛰어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인 열쇠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진 거죠. 디비타. 그리고 중국제 방공 레이더가 앞으로 갈수록 더 체급이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나고 굉장히 거대한 체급의 물건을 갖다 놓으면은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술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기존 이지스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프로세서의 수율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물론 쿤밍급이 등장했던 때는 2014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자국산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노하우가 한 20년 정도 쌓였긴 하지만 아직 그 정도 가지고는 미국의 이지스 레이더에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실례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기존 란저급에 비해서 뭐 탄도탄 유격 임무도 부여받고 또 에이셋 임무, 안티세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위성을 유격하는 임무도 부여받는 등 굉장히 다목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긴 하고 이지스 레이더의 베이스 라인 9.1 그리고 BMD 개수를 거친 이지스함들이랑 기능적으로는 동일해졌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러나 세부적인 사양 그리고 성능에서는 이지스함에 못 미친다고 봐야죠. 이러다 보니까 단점이 너무나도 뚜렷해졌어요. 8,000톤급에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는 선체에 지금 현재 이지스함의 레이더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수출받다 보니까 전력 부족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진 겁니다. 게다가 뭐 쿤밍급에 3,460 레이더만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뭐 VHF 레이더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레이더로 고배를 하는 게 중국제 방공 구축함의 설계 사상인데 전력을 감당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당연히 전기가 부족할 겁니다. 게다가 순간 전기 생산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코도그식, 그러니까 가스터빈이랑 디젤 엔진이랑 같이 조합한 방식이다 보니까 이 점에서도 문제가 많고 정말 이건 진짜 큰 문제인데 참고로 세종대왕급이 약 9,300kW의 총 발전량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급조차도 레이더 피켓 임무하다 보면 그러니까 레이더로 북한 바라보는 그런 임무를 하다 보면은 전력 부족 문제가 가끔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 쿤밍급에 달려있는 발전기는 QD50 발전기 한 기가 달려있는데 이게 5,000kW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종대왕급보다 훨씬 더 전기는 많이 처먹는데 세종대왕급보다 발전량은 적어요. 제정신이 아닌 설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평상시에는 그냥 수상 레이더랑 뭐 수평선 탐지 레이더만 장기간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전투 공역에 들어선 다음에서야 이 이지스 레이더를 갖다가 사면 박혀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과부하 상태고요. 평시에는 아마 패널 한두 개밖에 가동을 못할 거예요. 2017년에 쿤밍급 2번함이 창사함이 인도양에서 며칠 동안 함내 전기가 다 나가고 동력 체계도 다 나간 상태로 표류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 그냥 국내 밀덕들은 내 다음 중국제 엔진 이런 식으로 추진 체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차후 쿤밍급의 아킬레스건이 될 큰 사건이고 이게 발전량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쿤밍급의 장점과 더불어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도 살펴봤으니까 우리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도 한번 알아보죠. 일단 중국제 데이터링크 시스템이 달렸습니다. JSIDELS 참 요상한 약자를 쓰네요. 데이터링크가 뭔지 모르는 분들한테 첨언해드리자면 한마디로 아군한테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진짜 라이브 방송은 아니에요. 이게 트래픽이 많이 과부하되면
렉처 먹어가지고 막 다운되고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개념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시간으로 정보를 우리가 연동해서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전술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중국제 데이터링크 시스템이 출시된 게 2010년대다 보니까 아직 가입 단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민급이 이런 엄청난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해상형 가입 단말 숫자를 늘려가지고 네트워크 전을 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많이 뽑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미 24척이 뽑혀져 나왔으니까. 뭐 기술적으로는 링크16이랑 동급이라고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L밴드에서 작동하고 다이나믹 TDMA 방식을 사용하는데 제가 운영자가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를 못해드리겠네요. 이거는 또 큰 차이점으로는 이제 대공미사일이 약간 개량됐어요. 하이용치 9B형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미국제 SM2 블록3B에서 사용되듯이 비냉각식 적외선 시커를 하나 더 달아줘가지고 최종적으로 적기를 확인을 하고 때려박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키밍 표적, 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따라서 개량한 게 홍치9B고 그 홍치9B를 해상형으로 다시 개량한 게 바로 하이홍치9B죠. 요걸 달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전에 만저급에서 가지고 있던 대공미사일의 명중률 이슈 요거는 조금 개량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반능동 레이더 방식이라는 건 여전해가지고 함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동시 요격 발수도 당연히 이지스 시스템보다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오스 구성이 약간 달라졌어요. 원래는 730식 시오스 요거를 두 개를 달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철거해버리고 HQ-10 단거리 대공미사일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어떤 물건이냐면 사거리 9km짜리 그 미국 해군이랑 쓰고 있는 램미사일 있잖아요. 요거를 진짜 완전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달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창조의 시작은 모방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우리가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징글맞게들 카피를 합니다. 심지어 램이랑 카탈로그 스펙도 똑같아요. 근데 욕심은 또 많아가지고 원래 램미사일이 쓰고 있는 MK-144 런처 요게 21발 달리거든요. 램미사일이. 근데 이거를 런처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24발을 달게끔 개조했어요. 그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램미사일 자체가 적의 위협적인 대한미사일이 날아오면은 싸고 가성비 좋은 미사일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뽕뽕뽕 발사해가지고 막는 그런 개념의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탄수가 많은 거는 이런 체계에서는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훈민급에는 그리고 64셀의 중국 자국산 VLS가 드디어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 VLS는 굉장히 특이한 VLS인데요. 이전에 사용하던 러시아제 리볼버식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홀드런치 방식만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핫런칭 방식의 미사일도 같이 장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홀드런치 방식을 사용하는 하이홍치9 대공미사일과 그리고 나머지 대지공격미사일, 뭐 대장미사일 이런 것도 쭉 같이 쓸 수 있게 된 거죠. 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었느냐면은 당연하게도 하이홍치9 자체가 홀드런치식이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아예 못 쓰게 할 수는 없잖아. 방공격함에 대공미사일을 써야지. 그래서 혼용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를 혼용해서 장착할 수 있게끔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민급 같은 경우에는 이전 란저급에 비해서 다목적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대지타격미사일도 달 수 있고 대장미사일도 달 수 있으니까요. 단점은 64셀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절반 정도를 대함미사일, 대지타격미사일 이런 걸로 할당하다 보니까 대공미사일은 정작 함수 부분에 설치된 32셀의 VLS가 전부라는 게 문제죠. 방공구축함인데 대공미사일이 32발밖에 없습니다. 현대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전투지속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방공이 주임무인 방공구축함이 대공미사일이 얼마 없다는 거는 정말 뼈아프죠. 그리고 또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란저급에서는 경사발사대를 갖다가 대함미사일 발사대로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사발사대를 케이지하고 VLS 즉 수집발사관에 대한미사일을 구겨넣는 식으로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중국의 자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사거리 무려 400km 그리고 정말 속도가 마하3인 사실상 P-270 모스킷이랑 동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물건이죠. 중국 해군은 이렇게 나름 완성형 구축함이라고 훈민급을 굉장히 많이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 해군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야 이거 좀 개량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거 문제가 좀 한두 개가 아닌데 라고 해서 개량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은 훈민급 14번함 이후부터는 설계를 그냥 새로 갈아엎어버리고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훈민급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주세요.